그래머 한번 볼게요. 그 학교 아니 학원 인터넷이 바탱이가 가서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아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있죠? 2학년도 있어요? 네. 아, 원래는 3월은 안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지? 뭐 올해부터는 보내. 모르겠어. 정시를 좀 신경 쓰려고 하는 건지. 근데 자, 우리는 1학년 겪어봤으니까 알잖아. 이거는 내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어, 그리고 잘 보면 좋지만 못 봤다고 막 우울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그지? 그 대신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보긴 하세요. 알지?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그게 무슨 말이냐? 우선은 모의고사 보는 날은 8시인가 8시 10분까지 오라고 하잖아. 그지? 8시 40분부터 국어가 시작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오라고 하니까 지각하지 않게 가고 실제 수능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어? 당연히 공부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막 정렬적으로 못 풀겠죠. 그리고 정렬적으로 푼다고 해도 시간 안에 풀기 힘들어. 그지? 뭐 이렇게 평소에 연습 안 했으니까.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거 좋은 점수 받으면 좋겠지만 좋은 점수 받지 못하더라도 국어 같은 거는 내가 거기 있는 거를 비문학, 특히 비문학 같은 거 읽어보기만 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집중해서 보면. 알겠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내가 다 문제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풀어가지고 몇 문제만이라도 다 푼다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푼 것만이라도 잘 맞으면 좋잖아. 그럼 나중에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수학도 그렇고. 수학은 범위가 뭐예요? 1학년 거예요. 1학년 거. 그지? 3월달 들어와서 언제 배운 거 없잖아. 그러니까 1학년 거 한번 총 정리한다 생각하고, 그 만약에 준비한다면 1학년 때 배웠던 거, 교과서로 한번 어떤 내용 배웠나 한번 복습해도 되고. 그지? 그리고 나서 푸는 거야. 그죠? 잘, 뭐, 기본적인 거 풀면 좋고, 안 풀면 어쩔 수 없고. 그지? 영어도, 영어는 어쨌든 또 연습을 안 했을 때 하나의 또 그 장벽이 뭐냐면 점심시간 이후에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지? 졸라 5교시, 졸라 졸리고. 그지? 그러니까 듣기 할 때도 점심 평소보다 좀 적게 먹고 잠깐 눈 붙이고 있다가, 그지? 듣기 할 때 집중하고 문제도 내가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집중해서 푼다. 시간 안에 다 못 풀 수 있어요. 알겠어? 그래도 내가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잖아.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이. 그지?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왜 얘기했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니네도 이제 수능을 뭐 봐야 될 수도 있어. 어쨌든 뭐 정시로 가던 아니면 최저를 맞추던. 알겠어? 자, 근데 수능 볼 때는 선생님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처음에 선생님 때는 국어도 듣기 평가가 있었어. 그래서 국어 듣기가 딱 나올 때 나오기 전에 졸라 긴장되지. 근데 딱 시험이 이제 시작하고 나면 뭐 같냐면 평소 모의고사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담담한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말이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 그리고 되게 좋은 연습 기회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진짜 수능처럼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집중을 해서 보자. 그지? 꼭 그런 새끼들 있어. 새끼들. 뭐 집중해서 봤냐, 그러면. 저기 뭐야. 영어 시간에 푹 잤어요, 막. 그런 개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지? 자, 왜냐면 그걸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영어 시간은 이렇게 졸리구나. 피곤하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시험 준비인데.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시간에 졸린 상태로 시험 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맛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1학년들은 그런 얘기 해도 좀 와닿지 않아. 왜냐면 이 모의고사도 잘 보고 싶으니까. 그지? 영어 좀 한다는 애들, 그지?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막 잘 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 모의고사 잘 보는 게 우선 당장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그죠? 모의고사 잘 보면 뭐예요? 모의고사 전교 1등이야. 근데 뭐해? 내신에서 어그러지면, 그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건데 1학년으로 치면 그지? 그거 잘 보면 뭐예요? 수능 수준을 잘 봐야지, 그죠? 어, 그러니까 그 수준이 계속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아직 먼 얘기니까. 자, 그래머 먼저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딱 뭐야? 뭐 하는 거예요? 그래, 터치드하고 터칭이죠? 자, 터치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만지다 해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주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야. 터치의 뜻이. 그지? 근데 그러면 터칭, ing로 썼을 때 뭐예요? 능동이니까 감동을 주는 거가 되는 거고, 터치드는 감동을 받는 거가 되는 거죠. 그냥 기본 내용은 그거야. 그죠? 자, 그래서 I was touched 하면 나는 감동 받았어. 나의 친구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나의 친구의 노력은 감동을 주었다가 되는 거죠. 그지? 자, 근데 이거 둘 다 해석은 그냥 감동스러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나는 나의 친구의 노력에 의해 감동스러웠어. 나의 친구의 노력은 감동스러웠어.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천인문 할 때 이거 있었죠? boring 하고 bored. 자, boring people, bored people이에요. 그죠? 자, 그럼 뭐예요? 둘 다 지루한 사람이라고 해석은 할 수,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boring people은 뭐야? boring. 지루함을. 그래, 지루함을 주는 짜증나는 인간들인 거고. 자, bored people은? 지루함을 지금 지루한 사람들이, 아우, 지루해요. 짜증나,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치? 해석은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뭐예요? 보통 이럴 때 사람이면 PP, 사물이면 ING라고 보통은 그래,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봤지만 사람이라도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물이라도 둘 다 쓸 수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치? 그거를 한번 잘 따져보고 하라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제 보세요. Ashamed은 부끄럽게 하다야. 그죠? 자, 그러면 보면 나는 나의 행동에 아주 부끄러웠다 이거잖아. 그럼 이거는 부끄러움을 준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 부끄러움을 받은 거잖아. 내가 느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은 부끄러웠어. 그럼 뭐예요? 부끄러움을 준 거잖아. 자, 근데 Ashamed이라고 그러면 왜 안 쓰냐? 자, ashamed이라는 건 쓸 수는 있지만 잘 안 써.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혹시 이 문제, 이 여기 진도 나갔다고 하니까, 설명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문장이 비슷하게 나오면 shameful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제 여기다가 ashaming이라고 적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impress도 뜻이 뭐냐면 감명을 주다예요. 그지? 어떤 영향을 주다 뭐 이런 거죠. 감동을 주다. 자, 그래서 나는 그의 움직임에 의해 감명 받았어가 된 거죠. 감명했어. 그죠? 해석은 감명했어라고 해도 돼. 근데 어쨌든 감명 받은 거니까 PP가 되는 거죠, 얘는. 자, 근데 그의 움직임은 impressive라는 단어를 적어줬어요. 아주 감동스러웠다. 그죠? 어, 그래도 얘도 왜 impressing 안 써요? 자, impressing이라는 거는 쓸 수, 형태는 있어. impressing이라는 거, 감동을 주는. 그런데 얘는 한정용법, 한마디로 꾸며줄 때만 쓴단 말이야. 꾸며주는 역할만, 알겠죠? 됐어? 그게 무슨 말이냐? 감동스러운 영화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impressing movie,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만 한다고. 여기는 지금 무슨 역할을 했어요? 꾸며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그의 움직임은? 감명을 주었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역할을 한 거야? 보호 역할을 한 거잖아. 서술 역할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여기다가 impression을 안 쓴다 이거지, 문법적으로. 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알겠어? 자, 그거는 학교 선생님도 모를 수도 있어. 알겠어? 어. 선생님도 그냥 찾아본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 아, 그리고 실제 대화를 할 때 his moves are impressing 써도 맞아요. 그치? 뭐 우리가 다 문법에 맞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야.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요 지문이 그대로 나왔다고 쳤을 때 요 impressive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해놓으라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혹시라도 나오면. 이해돼요?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여기 본문에 나온 건 요거니까 터치드 터칭, 그지? 그러니까 본문하고 연계해서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번 문제 계속 지금 같이 풀어봐요. His writing is, 자, 그의 글은 항상 감동적이야. 자, 그의 글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mpressive겠죠. 그치? 자, the movie was so 어쩌고 저쩌고 that I cried네요. So that 구문이네. 자, 그 영화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나는 울었어. 자, 그 영화가 감동을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준 거. 준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이것도 요거를 그냥 하지 말고 여기 만약에 주어가 I야. 나는 너무 그 영화에 의해 감동받아서 울었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하고 보라 이거지. 그냥 외우지 말고. 자, 3번. 자, 너는 너의 태도, 학교에서의 너의 태도에 부끄러워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너가 부끄러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ashamed가 되겠죠. 그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phrase in use. 자, get to know. 자, get to know. 자, 동사 앞에 get to 같은 거 붙으면, come to 같은 거 뭐,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 무모하게 되다. 그죠? 그래서 I got to love her 하면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어.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여기 먼저 본문에 있는 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Getting to know a broad range of classmates. 자, a broad range of는 그냥 많은이야. 그죠? A range of가 어떤 범위에 이거예요. 근데 더 넓은 범위에, 그러니까 더 많은 이거죠. 더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는 것은 getting 주어고 동사네요. A thrilling experience. 뭐야? 재밌는 경험이었어 이거죠. 그지? 자, 여기서도 위에 거랑 연결하면 여기도 thrilled가 아니라 thrilling이잖아. 그지? 왜? 이 경험이 재미를 주는 거니까. 앞에서 꾸며주건 보어로 쓰이건 주어하고의 관계를 따지면 돼요. 그리고 꾸밈을 받을 때 얘 꾸밈을 받는 명사를 주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 경험이 재미를 주는 거니까 ing 붙은 거죠, 여기. 그지? 자, 요 파트인데 여기는 뭐도 알아둬야 돼요. 영영풀이 있잖아. 그지? 그럼 영영풀이도 알아야지, 요. 그지? 그럼 영영풀이 알게 해석해봐. 조니. To start to be familiar with someone or something. 익숙한 것과 익숙한 누군가 또는 무엇과 함께 시작. 뭐? 익숙한 누군가요? 지금 familiar가 someone을 꾸며주는 거야? 네. 응? 자, 이게 전형적인 단어뜻만 가지고 말 맞추기에 폐해예요, 폐해. 알겠어? 지금 familiar가 이 someone 앞에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리고 someone이나 something 같은 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지. 만약에 익숙한 누군가 하면 someone familiar 이렇게 돼야죠. 요거 영영풀이래니까. get to know 알게 되다의 영영풀인데 심으로 그것도 적용할 수 있구만. 알게 되다를 영영풀이 해놓은 거잖아. 어, 뭐야, 다시 해봐. 누군가 또는 어. 무엇을 친숙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래, 그거잖아.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과 be familiar with 뭐뭐와 친해지다, 친숙해지다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물과 친숙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 이거잖아. 알겠어?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지 이 자식아. 자, 그 다음에 break one's heart 뭐죠? break one's heart. 자, 누군가의 마음을 부시는 거니까 마음이 아팠다 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본문. 자, listening to this. 자, 이것을 듣는 것은 broke my heart.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왜냐면 나는 자, one of the bullies. 그 못된 놈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야. 어떤 못된 놈들이에요? had given him a hard time. 그에게 힘든 시간을 주었던. 그죠? 자, 그래서 break one's heart. 자, 보람이 여기 영영풀이 한번 보세요.
그래,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자, 솔직히 요거를 쓰라고는 안 나오잖아. 그치? 이 문제가 만약에 혹시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 요거를 써주고 요 00풀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 써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1학년 때 시험 봐봤으니까. 그치? 그럼 요런 걸 한 번만 해석해 보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만 체크해 놓으면 되잖아. 혹시. 그치? 이거 나중에 막 달달 이거를 막 외울 필요 없고. 그죠? 자, 그 다음에 Can I help ing? 원래 요 Can I help? 요 중간이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Can I help ing야. Can I for 동사원이야.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석도 잘해야 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뭐예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표현들 뭐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뭐 이런 거 있어요. 학교들이 막 뭐 적어주니? 아니요. 그러면 다행. 옛날 스타일이니까. 이제 요즘 스타일이니까 요거만 알면 돼. 자, 그래서 뭐뭐 자, 누구 어떤 자신이 뭔가를 안 할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보면 자, his dance is 그는 춤을 춘대. such 되시죠? 너무나 자유를 가지고 춤을 춰서잖아요. 그지? 자, with 플러스 추상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with freedom은 freely로 바꿀 수 있었어. 그지? 자유롭게. 자, 그는 너무나 자유롭게 춤을 춰서. 그리고 프리덤은 명사니까 서치 쓴 거죠. 명사밖에 없으니까. 자, 그는 너무나 자유롭게 춤을 춰서. 자, 나는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얘가 춤추니까 나도 같이 춤춘 거야. 그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현이. To be unable to do anything else. 또한이 어디 있어요? 또한이 else인데. else라고요. 다른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것. 다른. 자, thing 얘도 thing이니까 다른이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래,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다른 걸 할 수 없어. 이것만 할 수 있어. 이것밖에 못한다 이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한번 니네가 이거 읽어보면서 한번 해봐. 어? 얘네 둘은, 그지? 얘네 둘은 뭐야? 얘랑 얘는 그냥 요 그대로 하면 되지만 요거는 약간 내가 만약에 약간 아리까리했어. 어?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어. 이것밖에 못해? 할 수밖에 없어? 이거 해석이 까다로우니까 어떻게 보면 헬프가 들어가기도 하고 헬프가 들어갔다고 돕다는 뜻 없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 체크해놓고 나중에 보면 되잖아. 그치? 한 번 더 보고 시험 전에 한 번 더 보고 이러면은 체크한 것만 보면 되잖아. 공부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죠. 내가 모르는 부분 아니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어? 시험 전에 헷갈릴 것만한 거 한 번 더 볼 거, 뭐 이런 거 체크하면 되는 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언어, 그 뭐야? 어휘였고, 어휘.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밑에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complete sentence using above. You need to change the form. 형태를 바꿀 수 있대. 자, 이거죠? 1번 뭐야? 나는? 자, 내 강아지를 생각할 때 웃을 수밖에 없어잖아. 그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I can help myself from smiling.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지? 자, 이거는 뭐예요? 밑에 답 있어요. 답 있죠? 깜짝 놀랐지? 자, joining a club. 자, 클럽에 참여하는 것은 A great way, 좋은 방법이래요. 어떤 좋은 방법? 다른 사람들을 뭐뭐할, 알게 될 이거겠네요. 그럼 to get to k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자, 3번 Yesterday's news of young boy. 자, 어떤 어린 소년의 어제 뉴스야. 어린 소년이 뭐한 뉴스? Suffering from the disease. 어떤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는 어제의 뉴스는 뭐예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했네요. 그럼 어제의 뉴스니까 아프게 한다라고 해도 돼. 그치? 뭐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Breaks. Breaks라고 해도 되겠지?
브로커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제 뉴스라도 지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 그지? 어제 뉴스가 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면 broke my hear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여기서 원지라는 건 소유격을 쓴다는 거야. 알겠죠? 한번 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머예요, 그래머. 자, 그래머 한번 보세요. 자, 네 문장이 있는데 위에 거랑 두 번째 거는 뭐 말하는 거야? 준아, 딱 보니까. 이거 딱 보면은 뭐 말하는 거예요? 뭐야 시브롤 뭐야 굵은 표시 돼 있잖아. 책 있어 없어? 굵은 표시 돼 있잖아. 딱 뭐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자가 근데 반자 이제 자 뭐예요? 굵은 표시 돼 있잖아. 자 해석해봐. 이거 본문 내용이잖아. 만약 우리가 사인 랭귀지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거잖아. 자 지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지금 해석해줬잖아. 아 아직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배웠어요? 배우면 할 텐데잖아. 할 거야. 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 안 배웠잖아. 그치? 앞으로 일이잖아. 우리가 앞으로 배우면 우리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거잖아. 근데 아직 안 배웠잖아. 그죠? 근데 앞으로 배울 거잖아. 그럼 앞으로 배울 거면 뭐 써야 돼요? 여기처럼 will. 근데 썼어 안 썼어? 됐어. 왜? if 때문에. if가 뭔데? 조건. 조건 부사절. 그죠? 보면 알아야지 이제 이 형분. 자 그래서 여기 뭐 안 쓴다는 거예요. 위를 안 쓴다 이거죠. 그래서 문법책엔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이거 현재 시제를 썼지만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미래 시제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다른 걸로 하면 will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지? 자 밑에도 when we are together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will shine as one 하나로서 빛날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이때도 뭐뭐 할 때잖아. 아직 함께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함께 하면 하나로 빛날 거야 이거였잖아. 그지? 자 그러나 여기 will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말이 뭐냐? will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도 굵은 표시 돼 있지만 요 주절에는 쓸 수 있는 거야. 내용에 따라서. 그지? 여기서도 미래 일이니까 어쨌든 will을 썼죠. 여기다 will을 if나 when 이럴 때 안 쓰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두 개는 딱 보면은 뭐예요? whenever, whatever. 그지? 복합 관계사. 그죠? ever가 붙은 거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이제 두 개는 우리 본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프린트가 안 돼서 근데 어쨌든 예전에 봤던 거니까 여기 설명만 한번 보고 적어 볼게요. 자 봐봐.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고 복합관계 부사라는 게 있어요. 알지? 자 복합관계 대명사는 뭐야? 관계 대명사 4개에다가 ever 붙여준 거야. 그치?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지? 그래서 who, whom, which, what 여기다가 ever 붙여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whoever는 해석이 어떻게 된대요? 선생님이 이거 빠르게 한번 볼 때는 이 해석만 우선 할 줄 알아라 라고 했지. 그래서 whoever는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누가 뭐뭐 할지라도 whomever는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니면 누구를 아니 그리고 no matter whom은 whomever는 누구를 뭐뭐 할지라도 위치에번 뭐뭐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어느 것을 어느 것이 뭐뭐 할지라도 와레버는 뭐뭐 하는 무엇이든 무엇을 무엇이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우선 해석을 할 줄 알면 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명사절이고 얘는 뭐래요? 부사절이에요. 문법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
해석은 요 해석을 외우면 되지만. 알겠어? 자, 명사절이고 얘는 부사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얘랑 얘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둘 다 맞을 수 있다. 둘 다 해석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어떤 문장이. 그러면 얘를 문법적으로 구별하면 명사절이냐 부사절, 이게 포인트라고. 자, 그래서 영어의 기본. 선생님 뭐라고 했죠? 자, 뭐 하면. 자, 어떤 문장이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완벽한 문장인데 어떤 한 부분을 뺐어. 그랬더니 나머지 부분이 완전해요. 나머지 부분이 불완전해요. 그러면 요 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이 완전하고 뺀 부분은 명사예요? 부사예요? 부사죠, 부사. 그치? 나머지가 불완전하면 요 뺀 부분은 뭐예요? 명사죠. 이제 이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밑에 예문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예문. Whoever comes first gets the best Asia. 자,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옆에 거를 한번 선생님 적용해 볼게. 누가 먼저 올지라도 최고의 자리를 얻어. 이것도 된단 말이야. 우리말로 뭐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해석으로 얘를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구별하기 힘들다고. 해석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뽑아주세요. Whoever comes first를 빼봐. 이 문장에서. 그러면 얘가 없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가 완전해요? 부사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 그럼 얘는 무슨 절? 명사절로 쓰인 거예요. 그죠? 어. 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Whoever 있는 거. Whoever may say so. 그렇게 말하는 누구든지 I can't believe it.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또는 누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이건데. 그지? 이것도 콤마 없이 그냥 붙어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는 그 다음 거 I can't believe it.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잖아. 얘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럼 얘는 뭐로 쓰인 거야? 부사절로 쓰인 거야. 알죠? 그러니까 우선 그 개념을 한번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여기서 이 whoever를 그러면 명사절 쓰면 뭐 anyone who다. 여기까지는 좀 힘들어. 알지? 요거 학교 선생님이 막 적어줬다. 그러면은 우리 풍산부 시그니처 문제에서 요 whoever는 anyone who랑 똑같은 거다. 뭐 이렇게 나올 수, OX로 나올 수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안 적어줬다. 알지? 그러나 요 양보부사절 누가 뭐뭐 할지라도 할 때는 요 no matter가 붙는 거 있죠? 요거 정도까지는 알아주면 좋아. 안 적어줬어, 이거. 알겠죠? 이해돼요, 오만이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복합관계 부사를 볼까요? 관계부사는 어때? 이 ever가 안 붙어도 얘는 부사야. 그러니까 둘 다 뭐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 그러니까 얘는 해석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부사로 쓰인 건 똑같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어. 그죠? 자, 그래서, whenever 볼까요? 뭐뭐 할 때는 언제나, 언제 뭐뭐 할지라도. 자, 그래서 해볼까요? 내가 그를 방문할 때는 언제나 그는 집에 없었어. 내가 그를 언제 방문할지라도 그는 집에 없었어. 똑같다고. 그죠? 그리고 얘 없으면, 얘 없어도 둘, 맞으면 다음 게 완전하니까 얘는 무조건 부사절이. 그죠? 그러면 이 whenever가 at any time when으로 쓰였냐, no matter when으로 쓰였냐는 문법, 그 문장 구조상으로는 구별 못 하는 거야. 그지? 그러나 어쨌든 얘도 no matter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at any time when인데 whenever 같은 건 뭐뭐 할 때는 언제나 어떤 것도 있어요. every time이나 each time도 그렇게 쓴다고 했잖아. every time, 모든 시간이 아니라 뭐뭐 할 때마다 이거니까. 뭐뭐 할 때마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게 있다 해놓고, 자, 우리가 이제 본문에 있는 걸 봅시다. 자, 그럼 얘도 볼게요. 자, my friends had been secretly teaching. had been ing. the whole class. 자, 이거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 내 친구들은 몰래 모든 반에게. 그래, 에게
finger spelling을 모모에게 모모를 우리 친구들 세 명 다 틀렸던 부분이니까 모모에게 모모를 가르치고 있었대요. Whenever they had a chance,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죠? 모모 할 때마다 이거잖아. 왜냐면 이때는 모모 할 때마다로 쓰였네요. 그들이 기회가 있을지라도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 뭐로 쓰인 거예요? 모모 할 때마다로 쓰인 거니까 아까 거로 하면 at any time when이야. 그지? 요거까지 알아주면 좋지만 요거 모르면 어쨌든 뭐 every time이죠. each time이나 every time. 그지? 요건 하나 적어 놓으세요. At any time when, every time. At any time when. 그러니까 no matter when이 아니라 여기서. 그죠? 자,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안 적어줬으면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그럼 뭐 whenever라는 걸 쓸 줄 알면 돼. 이거는 쓸 줄 알아야 돼, 혹시. 만약에 해석을 적어 놓고, 그죠?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 이렇게 해석 적어놓고 장문해라 라고 나올 수 있잖아. 그럼 그건 뭐 물어보는 거야? whenever 물어보는 건데 그죠? 그렇게까지는 해놔야 된다 이거지. 근데 every time 쓸 때 꼭 띄었어야 돼요? 네, every time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볼까요? 이제 whatever니까 얘는 자 they stay together.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친구들 가리키는 건데 기억나요? 친구라는 건 함께 있고 have fun 함께 즐기는 거야. 그죠? whatever may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죠? 뭐 일지라도라고 해석했네요. 그지? 그리고 얘 빼보세요. 그들은 함께 있고 즐기는 거야. 친구들은. 얘 없어도 말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뭐로 쓰인 거야? 부사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whatever를.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no matter what may happen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부사절을 쓸 때 may가 들어가기도 하고. 알겠어요? 요거는 또 적어놓으세요. no matter what. 근데 저거 때마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때마다? Whatever may happen? Whatever인데? 때가 어디 있어요? Whatever인데. 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지? 네.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이거 안 되잖아 이거. 구조상. 그죠? 오케이. 그리고 어쨌든 구조상 얘는 노메로 와시죠. 얘 없어도 말이 되니까. 알겠어? 와시잖아. 웬에버가 아니라. 와.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건 만약에 여기서 문법 문제를 낸다면 뭐 얘네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얘네는 그냥 문법 문제를 요거를 장문하라고 내기는 좀 그렇잖아. 상상을 해봐. 그치? 뭐 장문하라고 낼 수도 있지만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얘랑 얘는 whenever, whatever 이 부분을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우리 친구들이. 그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 이때 whatever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다 까지 알아주면 좋은데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안 적어줬으면 요런 그런 건 잘 안 된다. 그치? 학교 선생님이 적어줬으면 모르겠죠. 자 근데 안 적어주는데 낸다? 그럼 막판에 뭔가 설명을 또 할 거야. 자기가 이걸 안 알려줬는데 그거를 다른 선생님이 시험 문제 냈거나 이러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특히 막판에 힌트 같은 거 막 주고 그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야. 아 이거 씹으러 whatever 노메로 와서 바꾸는 거 나올란가 몰란가 막 그래. 그러면은 막 봐봐. 저 보라미네가 몇 반이에요? 2반. 준윤? 3반. 그래. 자 2반 수업 들어갔더니 보람이가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이거 whatever가 노메로 와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알려줬다. 근데 이제 준이가 선생님 whatever 이거 저 뭐야 뭐 something 대신에 노메로 와서 막 물어봐. 평소에 공부도 안 한다니까. 저 그러면 어떻게 해?
야, 됐어 그럼 몰라도 돼. 자 됐어 그래도 몰라도 돼. 그럼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거잖아. 그치? 막 친절하게 알려줘 그러면 문제 나올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몰라도 돼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러면 안 나오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컴플리트 이제 해볼게요. 이거 저거네요. 이거 뭐죠? 컴프팬더. 컴프 맞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whatever happen. 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whatever appear before you. 너 앞에 무엇이 뭐 나타나더라도 그리고 wherever you go. 너가 어디로 가더라도 뭐 이렇게 너 넣으면 되죠. 아 여기서 적어보구나. 그럼 whatever네 whatever. 자 whatever happens 그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whatever appears before you. 너 앞에 누가 나타나더라도. 자 wherever you go 너가 어디로 가더라도 뭐, keep your inner peace 너의 내면의 평화를 지켜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문장에서 봐봐. 또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다고. 자 1번 보세요. 자 when 절이니까 will 안 쓴다는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will 대신에 뭘 썼어요? 그래, be going to도 안 되는 거죠. 이게 will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걸 지워야지, 그치? 여기 본문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학교 아까 본문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생각을 해줘. 어? be going to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뭐 2번은 씻고 will 안 쓰는 거. 자, 3번도 when 여기 be going to니까 이거 안 쓰는 거, 그죠? 자, 14번도 아니 4번도 여기 will 안 쓰는 거. will 안 쓰는 거 이제 한번 보면 알겠지만 어 be going to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잖아요. 그치? 한번 체크해 보면 되잖아. 여기까지죠? 네.